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들 오셔서 환영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탑 기초 제품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 설명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중국에 어릴 때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15살 때쯤 해서 가서 거기서 이제 15년 정도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그리고 칭화대라는 좋은 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거기서 여러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한국인이라면 군대를 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야 하니 딱 2년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그 모든 스카우트 제의 나왔던 회사들께서 저한테 알겠다. 2년 기다려 줄 테니까 꼭 돌아만 와라. 그래 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 나 이제 성공했다. 끝이 났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막상 그냥 일을 하려고 하니 제가 배운 거는 실내 디자인이어서 막노동 이런 거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아니면 회사를 다니려면 내가 일단은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경제 흐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던 중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왔고,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했을 때 저는 단순하게 어플을 사용해서 일을 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무언가 브랜드를 만들든 어플을 사용하든 그 사업 아이템들을 찾는다고 해도 어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어플을 만드는 비용 그리고 광고비 이것들이 다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역시 한국도 자본주의구나. 그러면서 돈이 있어야지 할수 있구나 이러면서 아이템을 또 다시 찾아가는 중에 그때 애터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물건을 사면 그거를 이제 포인트로 받고, 포인트가 누적이 되고 그 누적이 되다 보면 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말을 하길래, 그러면 거기가 뭘 파는데, 제가 그때 이 질문을 던질 때 저는 애터미는 그냥 치약 파는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치약만 파는 회사가 잘 컸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가 생필품을 판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 김치도 팔겠다 이랬더니 김치를 판대요. 그래서 질수 없지, 당황한 기색을 눌러놓고 감춰놓고 거기 속옷도 팔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속옷도 판대요. 그러면서 이 여기 뭐 하는 곳이지 나 한번 궁금한데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사업 설명회를 갔습니다. 가서 봤는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막와막 너무 좋아해요. 그래갖고 역시 세뇌당해서 미쳐 있구나. 그치, 나는 여기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왜 이거를 사람들은 안 하지? 이거를 안 하면 바본데?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쓰고 포인트가 쌓이면 돈으로 받고, 이 간단한 원리인데 이거를 왜안 할까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알다 보니 글로벌 원 서버라는 그런 이제 특징을 알게 되었는데, 그 글로벌 원 서버 내 나라가 아니더라도 지금 애터미가 법인으로 진출된 국가에서 그 사람들이 내 밑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물건을 사서 쓰시면 그 포인트 또한 내 거다. 와, 어메이징한 그런 딱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 이거구나 싶어서 이거를 이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장님도 그 말을 하셨죠. 일단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물건을 써봐라. 그래서 제가 물건을 사서 써보기 시작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남자라면 스킨이지. 뭔 귀찮게 아이크림, 영양크림 이런 거다 필요 없이 스킨만 써도 되지. 이래갖고 늘 저는 스킨만 바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푸석푸석해졌었고, 그러다가 애터미로 바꿔서 그 여러 개를 바르는 것도 귀찮아서 올인원으로 한 방에 확할수 있는 그런 화장품을 찾아서 썼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결혼식 한다고 이제 청첩장을 돌려주는데, 그날 제가 좀 늦게 왔어요. 아, 늦게 가서 이제 멀리서부터 이제 오고 있는데 친구 이제
현재 아내분이 저한테 무슨 화장품을 썼길래 피부가 그렇게 좋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으면은 애터미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거 그냥 화장품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저는 되게 후회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아 애터미 이 제품 정말 효과가 좋구나. 근데 가격도 싸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자인데 남자가 써본 제품들 중에 괜찮은 것을 몇 개를 뽑아볼까 해서 오늘 컨텐츠는 남성들을 위한 그루밍족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네, 혹시 그루밍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어떤 분은 들어보셨고 어떤 분은 못 들어보셨고 네, 잘 나가시는 분. 네, 그루밍족이라는 거는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을 시키는 데서 유래한 신조어로 패션과 미용 등 외모에 시간과 금전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그루밍족이 증가하면서요 패션 뷰티 업계에서는 이제 남성 전용 화장품 그리고 발버샵 그리고 남성 옷만 취급을 하는 멀티샵 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자기만의 스타일을 추구하고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관리하는 남성들, 이른바 그루밍족들 요즘 주변에 적지 않은데요. 특히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를 앞두고 화장품이나 미용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그루밍족들의 손길이 바빠지면서 업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4살 대학생 박경현 씨는 매일 외출 전에 화장을 꼼꼼히 합니다. 특히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지면서 신경 쓰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자외선 때문에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땀날 때 대비해 화장품도 최대한 얇게 펴바르려고 노력합니다. 땀이 많이 나가지고 두껍게 하는 것보다 기초를 좀 더 선크림을 더 많이 바르고 기초 화장 좀 이제 얇게 많이 펴바르는 방식으로 해서 20, 30대 남성 5명 중 2명이 자신을 그루밍족이라고 답할 정도로 미용과 패션에 관심이 많은 남성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올여름 역대급 더위가 예고되고 더위도 일찍 찾아오면서 관리하는 남성들의 손길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모공 고민이나 피지에 관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고 업계에서도 그루밍족들의 화장품이나 미용 관련 용품 구매 움직임이 벌써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있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도 작년 가을 대비 2배가량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여름철에 확실히 남성분들이 여름철에 적합한 상품들을 많이 찾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들이 더 많이 구매했던 제목이기도 남성국의 구매가 더 많아졌습니다. 한 유명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목이기 구매 고객을 분석했더니 3명 가운데 2명이 남성이었습니다. 바디케어에 신경 쓰는 남성들도 크게 늘어 바디용품의 남성 구매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몸에 달라붙는 특성상 남성들이 착용을 잘 안 했던 레깅스도 남성용이 요즘 인기입니다. 운동할 때 시원하고 패션에 신경 쓰는 남성들 수요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남성 뷰티 시장 규모만 1조 4천억 원. 큰 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루밍족 고객을 잡기 위한 업계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루밍족이 지금 빠르게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부어문학과 강원준 교수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소개해드릴 것은요. 네,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것처럼 지금 거기다가 현재 그루밍족을 넘어서 그루답터라는 신조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루답터는 뭐냐? 그루밍족과 얼리어답터의 합성으로 남들보다 보다 빠르게 화장품 및 패션 신제품을 사용하면서 자기관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남성을 가리킵니다. 네, 이거를 통계 자료로 보았더니요. 2010년에는 7,300억 원 정도 이제 시장 규모에서 이 정도 매출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약 1조 4천억 원, 2배 정도 성장이 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많은 이제 사람들이
남성들이 피부 그리고 모공, 피지 그리고 아름다움과 효과 이런 다중성 이런 거를 어떻게 한 번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아이템들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일단 애터미에도요 이렇게 남성분들 제품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드레스 셔츠, 신발들, 립밤, 그리고 화장품들, 왁스 등등등등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제외하고도 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애터미 이브닝 케어 세트 그리고 애터미 앱솔루트 스킨 케어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제가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뽑아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애터미 온무 톤업 모이스처라이저. 네, 이름도 어렵죠. 원래 어려운 것들이 좋아요. 네, 그리고 선크림, 그리고 애터미 앱솔루트 에센스 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애터미 온무 톤업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네.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이렇게 기능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모이스처라이저 색상은 1호와 2호 두 가지로 있는데요. 이렇게 써놓으면은 저게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호 이거는 여기 밝은 피부용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저거는 그냥 길을 가다가든 어디서든 남들 모두 사람들이 저를 보고 와 너는 진짜 어쩜 그렇게 하얗냐 왜 이렇게 하얘 남자가 진짜 여자같이 하얗다 라고 이런 말을 자주 들으시는 분만 쓰시면 되십니다. 네 그리고 2호 보통 피부용이라고 해서 내추럴 톤으로 광범위한 사용 가능이라고 했는데 네, 저 소리를 안 들으신 모든 분들이 2호를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터미 온무 톤업 모이스처라이저의 특징은 이렇게 총 네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스러운 톤앤결 보정력 그리고 번들거림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 진정 효과가 있는 앰플 성분의 즉각적인 수분감 그리고 SPF 40 PA 트리플 플러스 자외선 차단 그리고 주름 미백 기능성 이렇게가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일단 먼저 특징을 가져와 보고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자연스러운 톤앤 결정 보정력 여기 써 있는 걸로 보시면은 빛의 산란 효과로 인한 피부결 보정 효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쉽게 풀어 드리면요 빛이 오면 그거가 화장품이 걔네들을 퍼뜨려서 고루고루 퍼질 수 있게 이쁘게 발릴 수 있게 해준다는 효과. 네 그래서 에멀전 모이스처라이저 안에 코팅 분체를 분산시킨 모양의 구상 분체 그러니까 이게 동글동글한 게 공 모양의 분체를 적용해서 우수한 퍼짐과 빛의 퍼짐 효과를 나타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파우더가 함유되어서 고르게 잘 발리고 지속력이 높아서 톤업은 뛰어나고 피부결과 보정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네 다음은요 번들거림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 여기 몰캉몰캉한 촉감에 수분감 가득한 가벼운 젤 텍스처 이 젤 텍스처에 아까 말했던 그 동글동글한 구상 파우더 함유로 매끄럽게 롤링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하면은 또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또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페인팅 할 때 칠하는 롤이죠. 네 그것처럼 벽에다가 이렇게 문질문질 하듯이 문질문질 하면 잘 발리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이거를 바르고 손으로 문질문질 해주면은 굴곡 어느 곳이든 바르게 잘 발린다. 그래서 수분 가득한 텍스처와 구성 파우더가 만나 부드럽게 피부에 밀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진정 효과가 있는 앰플 성분의 즉각적인 수분감이라고 나왔는데요. 60% 이상의 고함량 젤 매트릭스에 의한 수분 그리고 앰플 캐칭 시스템으로 피부 돋보시 보송막을 형성하고 끈적임 없는 밀착 메이크업을 연출한다. 그러니까 고함량의 수분과 오일 앰플 성분을 함유한 고보습 제형이 보습막을 만들어서요. 보습감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거를 발라주시면 여기 있는 이 앰플이 피부에 덮이면서
보습막을 형성을 하고 즉각적인 수분감을 만들어 준다는 말씀. 네, 참 쉽죠? 네, 그만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또 어떤 게 있냐? SPF 40 그리고 PA 트리플 플러스 자외선 차단, 주름 미백 기능성. 예, 이런 효과가 있는데요. 삼나무 추출잎과 연꽃잎 추출잎을 삼나무 통에다가 넣어서 발효를 했어요. 이거를 특허를 받았는데 이거를 인비트로 테스트를 통과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디다가 쓰나 해갖고 제가 알아봤었는데요. 삼나무잎 추출물과 연꽃잎 추출물을 삼나무 통에 발효하고 만든 그 특허 원료를 사용을 해서 피지와 여드름 그리고 안면 홍조를 1타 3피 그러니까 단번에 케어를 해준다 그 말씀입니다. 네, 걷다가 또한 세계 3대 명물이라고 불려지는 노르데우스 물과 그리고 녹차 추출물로 주름과 미백까지도 같이 잡아가실 수 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렇게 정말 좋은 제품이 가격이 14,800원 걷다가 포인트는 7,500PV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첫 번째 제품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제품은 네, 일단 먼저 아까 보셨었던 영상에서 허석철 과장님께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파우데이션도 지난해 가을 대비 두 배가량 판매되는 것으로 봐서 저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도 왜냐면요 역시 자외선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선크림이죠. 네, 그래서 애터미 선크림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선크림을 써야 되는지 영상 한번 보시죠. 피부 트래블러 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오늘은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당신의 피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부가 빨리 늙는다.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 포토에이징이라고 해서 광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광노화의 가장 큰 증상 중 하나가 깊은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딱딱해지고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55세 이하 9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선크림을 열심히 바른 군과 바르지 않은 군을 비교했을 때 바른 군이 24% 덜 늙었다. 4년 동안 발랐을 때 결과인데요. 24% 덜 늙으면 발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28년 동안 트럭을 운전하신 트럭 드라이버인데요. 좌측 얼굴에만 자외선에 노출된 건데 좌측 얼굴을 보시면 피부가 굉장히 딱딱해 보이고 깊은 주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직 검사를 해보면 그 탄력 섬유들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광노화로 인해서 이러한 얼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 꼭 바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미 등 색소 침착이 악화된다. 기미, 여성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양측 볼에 갈색으로 거무튀튀하게 넓게 생기는 색소, 이러한 걸 기미라고 부르는데요. 기미의 악화 요인은 유전, 호르몬, 출산, 스트레스 굉장히 많지만 트리거링 팩터라고 해서 자외선이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 20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선크림을 열심히 바른 군, 바르지 않은 군, 기미 발병률이 바른 군에선 2.7%, 바르지 않은 군은 53%. 발병률이 거의 20배가 차이가 나니 선크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안면 홍조가 악화될 수 있다.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고 평소에도 붉거나 따뜻한 곳에 가면 갑자기 확 붉어지고 긴장하거나 이랬을 때 확 붉어지고 이러한 증상들을 다 안면 홍조라고 하는데요. 홍조의 악화 요인도 여러 개가 있지만 자외선이 활성산소를 일으켜서 염증을 악화시켜서 홍조가 악화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선크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는 유기자차보다 무기적 자외선 차단제, 이 무기자차가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유기자차는 약간 자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을 일으키지 않는 무기자차가 홍조 환자한테는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다. 그 한국인 같은 유색인종은 피부암 발병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이유로 선크림 바른다는 거가 크게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2018년 심사평가원 보고에 따르면 피부암의 발병률이 5년 전에 비해서 58% 이상 증가했다. 피부암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대부분의 환자는 60대 이상의 환자가 70%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안 바르시지만 더욱더 발라야 되고요. 사실 이게 누적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나이 들었을 때 피부암 발병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영상 보시고 오셨는데요. 네, 선크림 바르셔야겠죠? 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게 발라야 되는 거구나. 예전에는 제가 선크림을 왜 발라? 끈적끈적한데? 그리고 얼굴 하얘지는데? 나는 그 하얗게 뜨는 게 싫은데? 그래서 저는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태웠습니다. 그랬더니 남들보다 까매졌고 남들이랑 같이 다닐 때 좀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발라봤는데요. 네, 그런 선크림, 제가 그래서 선크림 어떤 게 가장 잘 나가는가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랑콤이 나오더라고요. 랑콤의 이 선크림이요, 최저가로는 4만원, 그리고 비싸게 팔릴 때는 87,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 백화점에 가면 더 비싸겠죠.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비싸서 사람들이 저거를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걷다가 또 선크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많이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축구선수가 있는데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저거 선크림 바르냐? 그랬더니 온몸에 다 바른대요. 그리고 얼굴도 바르고 수시로 계속 시간대마다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 넌 그만 어디 거 써?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애터미 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운동선수, 운동권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애터미 선크림이 이미 유행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혹시 랑콤 이 선크림이 어디서 만드는지 아시나요? 네, 이게 모르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선크림은요, 헝가리 콜마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콜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애터미 제품도 콜마에서 만들죠. 한국 콜마. 그러니까 즉 우리 제조사와 랑콤은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다. 그치만 여기 8만원은 브랜드 가격. 저희는 브랜드 가격 다 때려치우고 그냥 물건 가격으로 해서 8,000원으로 이렇게 가격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기능이어도 가격을 싸게 살 수 있으니 애터미 선크림을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일단 선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앞서 제가 이제 SPF와 PA, 이게 모든 선크림에는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SPF는 자외선 B 차단지수, 그래서 SPF 수치가 높을수록 강렬한 자외선을 오래 차단, 그러니까 오래도록 차단을 해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PA는 자외선 A 차단지수, 그래서 PA가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뒤에 플러스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 그리고 많게 네 개까지도 있었는데요. 이게 두 배 이상 차단, 두 개면은 네 배 이상 차단, 세 개면은 여덟 배 이상 차단. 네, 근데 저희 거 애터미 선크림은 세 개, 여덟 배 이상 차단을 하니 네, 괜찮죠? 네, 그래서 애터미 이제 선크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일단 색상은 화이트랑 베이지 색깔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거는 화이트 색깔을 많이 찾으세요. 왜냐면은 한때 저는 베이지 색상이 더 좋았는데 마스크를 끼고 다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 베이지 색깔을 바르고 나가면은 마스크가 진짜 더러워져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안 갈고 계속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묻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하얀 색깔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하얀 색깔, 예, 저는 하얀 색깔을 많이 애용을 합니다. 아무튼 네, 일단 선크림의 특징은요, 자외선 이중 차단, 그리고 자연유래 안전 성분, 끔적임이 없는 마무리. 네, 저것은 또 무슨 말인고. 네, 일단 첫 번째로 자외선 이중 차단.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유기 자외선 차단보다 무기 자외선 차단이 더 좋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 저 두 개가 뭐가 다른가? 유기 자외선 차단은
자외선을 일단 흡수를 하고 피부가 다 받은 다음에 이거를 분해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무기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반사를 시켜서 피부가 손상이 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유기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흡수 및 분해, 백탁현상과 유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무기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반사시켜 피부에 자극이 없는 태양광 차단. 네, 근데 저희 애터미크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좋죠. 또한 여기다 오일 막이 차단제를 고루고루 분산을 시켜서 피부 굴곡을 커버를 또 해줍니다. 거기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해 줍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자연 유래 안전 성분인데요. 녹차, 선백리향, 레몬밤 추출물, 마시멜로 추출물, 들깨잎, 병풀, 보리지, 자스민 추출물. 네, 이렇게 부원료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저는 저게 그래서 어쩌자는 거지? 라는 생각을 늘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또 하나하나 또 찾아봤더니 네, 이 부원료들이 피부 보습과 진정 효과가 있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성분을 다 뽑아서 부원료로 넣었다. 거기다가 끈적임 없는 마무리. 네, 끈적임이 없고 부드러워서 배탁 현상이 없고요. 마무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몸까지 전신을 케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러니까 제 친구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애터미 화장품을 많이 쓰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 애터미 선크림은요, 4개 묶음으로 주문을 하실 때는 36,000원에 만 PB고요, 한 개씩으로 주문하실 때는 8,000원에 2,500 PB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애터미 선크림 기능이면 기능, 가격이면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애터미 선크림으로 여러분도 그루밍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마지막 제품인데요, 앱솔루트 에센스 선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네, 저는 이것도 써봤는데 이거를 처음 쓸 때 앱솔루트라고 써 있어서 제가 왜 앱솔루트인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잘 발려선가 아니면 다음 업그레이드를 해서 앱솔루트라고 썼는가 했었는데 이 제품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얘가 왜 앱솔루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앱솔루트 에센스 선은요, 자외선 강력 차단, 아까랑은 조금 다르죠. 거기다가 피부 미백 그리고 진정 케어, 끈적임 없는 산뜻함. 네, 일단 아까랑 똑같이 유기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무기 자외선 차단제가 같이 들어 있는데요, 무엇이 다르냐? 아까 애터미 선크림은 PA 지수가 트리플 플러스였으면요, 앱솔루트는 쿼트러플, 그러니까 플러스가 4개, 그러니까 더 많이 막아준다는 거죠. 16배 막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강력하게 차단을 해줍니다. 다음 피부 미백 그리고 진정 케어. 여기서 드디어 앱솔루트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를 제가 알아냈습니다. 이게 여기 아래다 간단하게 써놓은 것처럼 셀렉티브 기술에다가 타겟팅 기술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 여기다가 브라이트닝 코드, 앱솔루트의 브라이트닝 코드, 미백되는 그 코드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게 알아서 이거를 바르면 이게 미백이 될 수 있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 기술을 붙이고 마치현이라는 곳에서 추출물을 뽑았는데요, 그거가 진정 효과를 만들어내고요. 거기다가 병풀 추출물, 병풀하면은 마데카솔 먼저 생각이 나실 텐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추출물을 뽑아서 손상 피부 케어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셀렉티브 기술에다가 앱솔루트 브라이트닝 코드 그리고 마치현 병풀의 진정 효과 그리고 손상 피부 케어. 네, 이게 자외선과 그리고 외부로부터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걷다가 손상된 피부를 케어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거기다가 얘도 똑같이 끈적임이 없어요. 근데 얘는 또 산뜻해요. 와, 어떻게 산뜻한지 보시면요,
부드럽고 여기 색깔은 여기 조금 살 색깔 스킨색이라고 하죠. 그 스킨 색깔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바르면 이거는 색깔이 없이 투명하게 발라서 간편하게 어디를 나가든지 그냥 일단 후딱 바르고 나가셔도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걷다가 다공성 실리카 파우더가 피부 요철 커버해 준답니다. 저 피부 요철, 저 요철이 뭔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찾아봤는데 우둘투둘하다 이거 한자가 있는데 그거를 뜻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에 오돌토돌한 데까지 다 커버를 해 준다. 걷다가 백탁이 아닌 자연스러운 톤업으로 메이크업 효과. 그러니까 이거를 하니까 예전에 자주 썼던 그 꾸안꾸 꾸민 것 같은데 안 꾸민 것 같기도 한데 꾸몄다 그런 느낌으로다가 메이크업 효과까지. 네, 정말 좋지 않나요? 네, 이렇게 정말 좋은 화장품이 애터미 앱솔루트 에센스 써니 회원가 1,800원에 3,800PV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찾아가지고 뽑아온 그런 3종 아이템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렇게도 발라봐요. 이게 무엇이냐면 네, 애터미 선크림과 걷다가 앱솔루트 에센스 선을 같이 섞어서 발라주면 차은우가 된다가 아니라 저만큼 내 피부도 연예인 피부 못지않게 괜찮아지고 잘생겨지고 사람들이 와 너 뭐 발랐어? 피부 정말 좋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해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크림 이 화장품 다 써보시고 그루밍 쪽에 한번 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제 소개를 잠깐 제 이름을 빠뜨려서 네, 제가 제 이름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장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